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동사표 첨삭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거 훌륭하네요. 저 오늘 수동태 처음 하는 건데 완벽하게 해냈죠. 훌륭합니다. 근데 수동태 문장은 하나를 안 만들었네요. 제가 지금 만들게요. 수동태 문장은 내일 뭘할 거면은 He blows the balloon이라고 돼 있는데 blow도 이거 찾아보고 여기다가 지금 쓰겠죠, 내일. 그러면은 blown을 쓸 건데 the balloon is blown by him이 되겠죠. 굉장히 긴데, 좀 넘치더라도 잘 매니지해서 써보세요. 나중에 확실히 잡혔다 싶으면은 by 이하를 생략을 시키도록 하는데 아직은 조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적격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장 이거는 괜찮고요. 이거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he's firefighter이라고 돼 있는데 가산 명사라는 게 있어요. 셀수 있는 명사를 가산 명사라고 부르는데 가능하다. 세는 것이 산. 산수할 때 산이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firefighter란 말이에요. 이거는 한 명의 firefighter, 두 명의 firefighter 이런 식으로 셀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세줍니다. 근데 he라는 건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he is a firefighter이라고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세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he is the firefighter이라고 해서 그는 한 명의 소방관이다. 이거나 아니면 그는 그가 바로 그 소방관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나 둘중 하나가 되어야 하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네요. 내일 수동태가 좀 걱정인데 조금 문장이 길긴 하다. 이런 거 쓰는 거 쉽지 않죠.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 지도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지도로 길을 찾는 연습을 할 건데, 현재 학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말을 잘 해요. 스스로인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단 뭐다? 내가 이렇게 평소 시제로 물으면은 과거 시제로 대답할 때가 있고, 현재 진행 시제로 물어보면은 평소 시제로 대답할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길을 딴 데로 찾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줄 것도 조금 숙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동태로 넘어가서 숙제 양이 적지 않을 테니까 지금으로선 변동 없습니다. 이렇게 갑시다. 잘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켄이었습니다.